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자리에 안 가고 싶은데 또 와서 여러분 얼굴도 못 보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Woman in Design이라는 그 어떤 키워드가 하나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인류가 거의 미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탐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뭐 요새 계속 우울해서 이 타이타닉에 타고 있는데 내가 이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닐 거고 여기 바이올린을 키는 사람이겠다 그렇게 해서 요새는 막 성악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살아남으려고 이제 나름 위로하기 위한 그런 거를 하게 되죠. 지금 세상이 사실은 거의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게 이제 월과 파동부터 시작해서 Occupy the Wall Street 시위가 나왔을 때 아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하고 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안 달라졌잖아요. 뭐 후쿠시마 사태도 경험했고 이제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인식 시대 인식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16살 툰베리라는 이 친구가 우리의 미래를 훔치지 마라 우리의 삶을 훔치지 마라 이런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를 연구할 때 근대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더 나빠질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울리백이라는 분이고 리스크 소사이어티 위험 사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대는 사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회였다. 사실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를 짓고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리백이 위기의 일상화, 사회 문제의 복잡화, 위험의 개인화가 되는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섬찟한 것이 이런 복합적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지 않으신가 너무 일을 단순하게 근대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냥꾼들의 그 원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도하게 됐던 방향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계속 사냥꾼의 역사로만 얘기를 해요. 사냥을 한 그런 툴들의 진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 80년대에 페미니스트들이 그게 신화다. 사실은 가장 최초의 툴은 아기를 없는 띠거나 어떤 게더링 하잖아요. 채집하면서 먹으니까 그거를 주워 넣는 바구니일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지배력이 강하고 한 남성이 살아남는다. 씨를 많이 퍼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남자의 아이들이 살아남지. 사실은 그렇게 막 씨뿌리고 돌아다니는 남봉꾼의 아이가 살아남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조선시대를 봐도 안체 사랑체로 나눠져 있지만 사랑체에서도 7살부터 남자아이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잘 보살피거든요. 그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로 성장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부부중심 핵가족이 되면서 그냥 여자 가정주부가 아이를 돌보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생기면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한쪽에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의 원리와 채집인의 원리의 이제 이 균형이 잡혀야지만 이제 인간 사회가 지속 가능한데 이제 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럼 사냥꾼의 원리는 뭐냐? 일단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거죠. 예. 사냥을 하면 되고 그건 승부, 경쟁, 위계 적일 수가 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고 객관성, 관리, 통제, 제도 절차 이런 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소통 합리성 내지는 생활 세계라고 부르는 이 채집인들의 돌보는 그러니까
어떤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그 공동체의 원리는 이해와 합의가 목적이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과를 안 내도 돼요. Understanding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소통에 어떤 영역이 있는 건데 이 소통과 협력과 수평 관계, 수평적인 이 어떤 관계 맺음 자체가 이 소통 합리성의 세계, 내지는 생활 세계, 내지는 일상에선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근대 국가가 이렇게 이 이제 인류의 마지막을 끔찍하게 장악을 하게 됐을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는 만인 평등 박애의 공화국이잖아요. 우리가 프랑스 혁명에서 알았던 것은.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근대 국가는 제국주의. 뭔가를 금을 찾아서 떠나고 그러니까 착취하고 물건을 축적하고 하는 걸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근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공화국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모토들인데 이제 귀족이 평민이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 부르주아 시민 남성이 중심이 되는 근대 국가, 만인 평등 국가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근대 확장으로 되면서 여성, 청년, 청소년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면 모두가 국민이 되는 것처럼 포용적인 국가의 단계가 있었고 한국 사회의 경우는 90년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지나고 신자유주의로 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떨궈져 나가는 거죠. 코로나 시대 4계급이라고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텐데 원격 근무 가능한 노동자, 그다음에 에센셜, 필수적 노동자가 30%다. 그다음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임시 휴업을 하고 이제 지금 보상금 지원 받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포같은 이런 그 네 계급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제 가족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족이란 건 원래 돌봄과 애정과 휴식의 장소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서 이제 일터는 굉장히 삭막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돌아와서 이제 부부 중심의 애정이 가득한 가족에서 쉬고 서로 돌보고 지금 와서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 상승 내지는 신분 유지를 위한 어떤 동맹자들 이렇게 되고 그 가족은 굉장히 기획되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면서 이제 일터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이 죽임의 사냥꾼의 문명을 넘어서 균형을 잡을 거냐, 어떻게 사회를 회복할 거냐 이런 것이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라는 자각, 상호 투쟁의 삶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있는데 이게 아닌 상호 부조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어떤 돌봄을 우리가 찾을 거냐. 그리고 익명의 도시살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답이 실명의 마을살이, 도시에서도 마을살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명의 마을살이로 가야 될 거고 우리가 핵가족으로 이렇게 4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그게 2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어떤 사회를 이루어서 살 수 있는 단위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한 형태의 재편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도로 머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통제 관리되지 않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이 고치를 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비가 되는 그런 어떤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관여하는 그런 공간들의 사진인데 이제 하자센터라고 99년에 저희가 청소년들하고 함께 한 자율과 공생의 공간.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숯을 걸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닭 6마리면 뭐 70마리 먹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을 먹일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특히 이런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놀고 동시에 이제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다 이제 이른바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저는 제가 볼 때는 신인류거든요. 걔네들이 어떤 작업을 하는 새로운 일터와 놀이터가 주어져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 슬기로운 시민이 지나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을 내리거나 해답을 말하지 않고 그냥 둘러앉아서 서로가 치유되는. 장작을 말린다는 표현을 우리 쪽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장작이 젖어 있어서 너보고 빨리 일을 하라라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장작을 말릴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거죠. 이 전환을 위한 자치와 자율의 기반 조성, 이게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적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와 일시적 소유라는 식으로 이제 소유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져야지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국가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그걸 관리의 공간으로 갖고 갔을 때는 절대로 시민들의 호혜적 공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국가처럼 보는 게 아니고 아이처럼 보기, 여성처럼 보기, 미국에서는 흑인처럼 보기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간에 남자처럼 되고 싶었다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뭔가 우먼 인 디자인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남자가 여자처럼 보기를 할 거냐, 그런 거죠. 어떻게 백인이 흑인처럼 보기를 할 거냐, 어떻게 인간이 다른 생명체처럼 보기 할 거냐, 그 지점이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화폐 순환 체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돌봄 순환 체계로 갈 거냐라는 데서 저는 뭐 요새 주문처럼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물은 서로 돕는다라는 그런 스피릿으로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우울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거고요. 20세기가 전쟁을 막았던 평화의 시대라면 이제 21세기 팬데믹 시대는 생명들이 이제 피어나는 그런 평화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